안녕하세요, 정스트입니다.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지하세계라고 이제 이번 시즌에 용병 그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애초에 지하세계가 뭐하는 시너지인지도 모르겠거든요? 한판 해봅시다, 뭔지. K를 일단 붙었고, 람머스가 되게 좋다 그러던데. 이거 람머스 먹고, 아니 이게 근데 이거 첫 증강체로 영웅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이게 그냥 이걸 가야 되잖아. 이거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증강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, 영웅 증강체는 첫 번째 증강체로 나오는 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맞으면은 얘 방어력의 100%에 해당하는 만큼의 마법 데미지를 근처에 있는 모든 적들한테 준대요. 2.5초마다 한 번씩. 쓰레기 같은데 좋은가? 해볼래? 이거 이번 판에는 람머스 덱으로 한번 가봅시다. 이거 람머스 덱 갈래? 이거 언더그라운드 나중에 합시다. 나중에 뭐? 어, 근데 케일이 다섯 마리나 모였네. 레벨업 쳐야겠는데 이거? 람머스 시너지 한 개밖에 없어요. 근데 이 한 개조차 없는 시너지예요. 이 협박 시너지가 시너지 효과는 없는데, 대신에 이 유닛들이 아이씨 아 럭스 팔고 어? 별소호자 안 한다니까 카이사 나오는 거 봐. 진짜 윌 스미스 말이 없네 진짜. 람머스를 섞은 카이사 덱을 간다? 아니 나 럭스 팔았는데. 카이사 덱 가볼까요? 어우 되게 잘 붙는데. 야 이거 레벨업 치자. 아 나 이거 카이사 캐리덱으로 1등 한번 해보고 싶어 빨리. 이거 카이사 졸업을 해야지. 어? 얘를 두 번 다시 안 쓴단 말이야. 이제 두 번 다시 쓰고 싶지 않아. 제발 한 번만 딱 해가지고 좀 졸업 좀 하자. 버그 걸리면 1등 또 뺏긴다고. 아니 솔직히 버그 쓰는 애 있으면은 이거는 걔는 무시하고 2등에도 인정해줘야지. 내일 고칠 건데 내일 하죠. 크크. 내일은 더 심한 버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세요? 어? 알아? 내일은 더 심한 버그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카이산 언제 버그 생김? 그냥 개 약해요. 그냥 그게 버그예요. 그냥 버그급으로 약해. 버그 있는 거 같아 얘. 개 약해. 템 이거 람무스부터 그냥 템 줄게요. 얘 누구야? 3등? 오케이. 아 람머스 풀템 든든하다. 든든하다. 오케이. 와 든든합니다. 그렇지. 30원 이자. 어? 듀얼리스트 카이사 덱 가면 되잖아. 8결투가 카이사 덱 가볼까? 별소호자가 아니고 8결투가 카이사 덱 가보자. 얘 공속 발음은 좋은 애잖아 카이사. 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4쿠짜리 별소호자가 나오고 있네요. 윌 스미스 마렵네 진짜. 오케이. 어 잠깐만 듀얼리스트 됐어. 어? 아 그냥 자리가 없구나. 자리가 없네 그냥. 이거 어? 7레벨에 넣으면 되겠네. 람머스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구나 그냥. 그렇지 그렇지. 피 100짜리 이겼다. 그렇지 그렇지. 이 녀석아 어? 드레이븐 뽑으면 다야? 경량급에다가 어? 하면 다냐고. 안돼. 야 이거 좋은데요? 이거 카이사 덱 1등 하기 느낌 오는데 이거? 꼴찌가 수상하다고? 어 잠깐만 이거 어 지하세계 어허 정손무대? 정손무대 카이사? 질 수가 없다. 질 수가 없다 이거. 지면은 게임 잘못 만든 거야 이거는. 오이 큰 거 온다. 큰 거 와. 이거 잠깐만 이거 또 버그 터트리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. 별투가 그래서 다음 것들이 뭐냐? 제드? 아 피오라 제드? 오케이. 아니 잠깐만 세 개를 주시면 어떡합니까? 제드가 사코니까 도장 제드 하나 갈까? 야 너 일단은 도장하고 있어라. 닐라가 제일 만만해. 얘 딱 팔기 좋아. 뭔 말인지 아시죠? 3코라서 8레벨 가도 잘 나오거든 얘는. 얘가 딱 그냥 만만해 템 주고 쓰기. 데드 나오기 전까지. 오케이. 버그 쓰고 있냐고? 게임을 접은 거 같은데? 포기한 거 같은데? 어 천축 좋은데. 천축 갑시다. 천축 레벨업 치고 자크 하나 올려주고요. 어 너무 좋아. 야 이번 판 그냥 미쳤다. 이거 졸업하냐 드디어? 어? 제드 나왔다. 피오라 나왔다. 잠깐만 8 그거 되잖아 지금. 아 8 그거 하려면은 9레벨을 가야 되네? 람머스를 써야 되니까?
야, 구랩 가서 이거 카이사 찾을까? 구랩에서 카이사 찾을 수 있겠죠? 기존에 리롤 좀 치자고. 아니, 안... 얘는 별수호자대가 안 가니까 나오고 있네, 신드라 저거는. 아씨, 졌다. 야, 이거 졌으니, 어차피 졌으니까 그냥 구랩 갑시다. 그래도 6결투가 받는 이거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? 자크보다? 아니면 얘 올릴까? 이러면 3 별수호자 일단 받긴 하거든요. 카이사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코 3성인데 드레이브는 2코 2성한테도 지는 녀석이거든요, 얘는. 그냥 약해. 그냥 순수하게 약해. 그냥 장갑이랑 합칠 거 복원 하나 갑시다. 복원 카이사 하나 주자. 카이사 저거 마법 딜이긴 하니까 카이사를 가갑을 주자고요. 예. 닐라 줄까? 덤블 줍기. 오, 나 졌어. 뭐야? 아니, 졌네? 와, 근데 진짜 이 게임이 대단한 게 뭐냐면 베인, 닐라 이런 애들은 네 마리씩 있는데 템주고 쓰는 카이사는 나올 생각을 안 하네. 잠깐만, 이거 잔나는 쓰면 좋겠다. 잔나는 쓰면 좋겠다가 아니고 자리가 없잖아. 8결투가 받으면 버그 유저 나왔다고? 누구? 아씨, 놀고 있네 진짜. 이길만 하지 않나요 근데? 저 이길만 한 것 같은데? 야, 여기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.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 이거. 안 그렇습니까?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. 근데 나는 못 이겨 지금. 다른 애가 이겨줘야 돼. 나는 지금 약해가지고 못 이겨. 다른 애가 이겨줘야 되거든요. 어? 우르곤만 잡으면? 어? 베인아 버텨! 베인 버텨! 예. 아쉽네요. 1등이 쟤 잡아줄 것 같다. 복원 데캡으로 갑시다. 카이사 레벨업 쳐야 될 것 같아 이제. 잠깐만, 누가 올라가야 되니? 어, 오케이. 8결투가 됐고. 뽀적이 만나네. 아씨, 야, 이거 좀 띄워야 돼. 아니 뭐 안 떠 그냥. 아, 안 떠. 띄워야 되는데 뭐 떠야 띄우지. 안 떠. 아유, 덤블조끼 줘야 되는 거 계속 까먹네요. 아씨, 여길 왜 내가 또 만나는 거야. 아, 카이사 드디어 붙었네 진짜. 와, 야, 게임 역하다 진짜. 람머스 띄워야 되는데. 람머스? 얘 서풍 있지. 이렇게 바꿔줄게요. 클론이라서 이길만 하지 않을까? 아니, 나도 8결투가라서 그냥 되게 파괴력은 있는 덱이란 말이야. 나도 8결투가라서. 네. 아씨, 뭐야 이거. 뭐야, 찬란한 고글이 이겼네? 얘 5코 2성 늘어나기 시작하는데. 아씨, 얘가 1등인갑다 그러니까 버그 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. 아, 나 진짜. 카이사 3성이나 좀 노려봅시다. 이걸 뭘 가지? 나 이미 풀템을 줬는데. 이거 존냐 람모스 가야 되나? 존냐 이거 가르고 존냐 줄까? 카이사 삼성 좀. 람머스 붙었네. 뭐야 여기 왜 이김? 쉽게 이겼는데? 근데 여기가 이봐, 이거 버그질 이거 보셨나요? 부상 여러 번 터진 거? 아, 이거 지금 버그 쓰잖아 얘. 부상 여러 번 저거 터진 거 보셨나요? 버그 쓰고 있잖아 저거. 아니 근데 막말로 저거 이길만 한데. 이거 카이사가 저거 빨리 물고 하면은 이길만 한데. 진지하게. 와, 제발. 야,
아씨 우르고 으악! 아 진짜 더럽게 세네. 아 뭐 삼성 뜨는 소리. 아 이성이구나. 아 카이사 좀. 아씨 카이사 끝까지 안 뜨네. 카이사 뜨면 카이사 삼성 뜨면 모를 것 같은데. 카이사 삼성 뜨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아니 우르고 이성부터 가지고 힘들겠다. 근데 존냐는 진짜 잘 먹어온 것 같은 게 되게 잘 버티고 있죠 람머스가. 존냐는 잘 먹어온 것 같아요. 그냥 저거 찍어서 눌러서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베인이니까 베인이랑 카이사 노리고 삼성 한 번 더 지면 죽거든요. 아 베인 이거 카이사가 아니고 베인이 붙겠는데.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. 카이사 띄워줘. 카 그렇지 됐다. 진짜 됐어 일단은. 아우 이래도 지면 어쩔 수 없어. 저기 버그라서. 오케이 람머스 좋아요. 어우 카이사 공속 봐라 씨. 어우야 아이 공속이 빠르네. 공속이 굉장히 빠르네요. 맙소사. 카이사 왼쪽에 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이거 이쪽부터 까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너무 오래 걸려 오른쪽부터 까면은. 모데카이저 빨리 끊고. 그렇지 모데카이저 끊고. 우르고 빨리 끊어. 카이사 그렇지 그렇지. 아펠리오스 물어 빨리. 그렇지 아펠리오스 물고. 그렇지 이겼다 이 녀석아. 버그 쓰면 세상에 니꺼 같았지. 나가라 너는. 나가 1등. 안돼 이 녀석아 버그 쓴. 어? 어? 어디서 그냥 버그를 쓰고 있어. 나가라 너는. 알아봤습니다. 8결투가 카이사 덱으로 1등하기. 아 알아봤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